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천 회장입니다. 현재 한번 장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전에 올렸어야 하는데, 부득이하게 오전에 좀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못했습니다. 이제 좀 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올리니까 여러분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코스피가 한0.3% 정도 현재 오르고 있고, 지금 코스닥은 0.5% 정도 빠지고 있어요. 코스피 0.3% 오르는데, 개인들이 한 688억, 외국인이 300억 사고 있고요. 기관들이 한 1200억 정도 현재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코스닥은 개인들이 1734억 정도 이제 매수를 하고 있고, 이제 외국인 기관들이 팔고 있어요.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팝니다. 한 1400억 정도를 이제 매도를 하고 있어요. 매도를 하고 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쭉 보니까 지금 삼바가 한1.2% 빠지고 있고요. 네이버 0.8% 빠지네요. LG화학 2.4%, 카카오 2.3%, 셀트리온이 한1.8% 빠지고 있고, 오르는 종목은 삼성 아주 좋아요. 지금 한3% 가까이 오르고 있어요. 2.96% 현재 오르고 있고, 하이닉스 4.8% 아주 급등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아주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주도 한 1.1% 정도 오르고 있고, 현대차 0.2% 오르고 있네요. SDI 1.8%, 기아 0.2%, 그리고 삼성물산 0.8, 현대모비스 0.4, 포스코홀딩스 0.9%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 코스닥은 거의 다 빠지고 있네요. 보니까 상위 종목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98% 하락하고 있고, 에코프로비엔 4.3, LNF 2.6, HLB 1.0, 카카오게임즈 4.08, 파라비스 0.9, 셀트리온 제약 1.02, 알테오젠 0.1, 시젠 1.1, 첨보가 0.8. 이렇게 쭉쭉 빠지고 있어요. 지금 코스닥은 현재 빠지고 있다. 코스닥은 코스피는 오르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니케이는 일본은 0.6% 정도 이제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일본은 0.6% 상승하고 있고, 상해 종합은 0.2% 정도 빠지고 있고, 항셍도 한 1.6%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어요. 미국은 보니까 그 대형의 은행들의 그 실망스러운 실적 여파로 해가지고 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을 했는데, 다우지수가 보니까 전날보다 142.62포인트 내려서 36,330.17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S&P 500 지수는 11.40포인트 내려서 3,790.38로 장을 마쳤고, 나스닥은 3.60포인트 올라서 11,251.19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이제 상승을 했고요. 보니까 이날 2.936으로 출발했는데 2.964로 상승을 해요. 그 월스트리트도 주요 은행들의 분기 실적 발표에 주목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수익이 하락한 JP모건 체이스가 부실 채권 준비금을 늘리고요. 자사주 매입을 중단한다는 소식에 3.5%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그 JP모건 체이스의 CEO는 그 치솟는 인플레이션과 지정학적인 긴장, 그리고 하락하는 소비자 신뢰 등으로 경제가 타격을 입었다고 경고를 하고 있고, 모건 스탠리는 그 투자은행 부분 수익이 급감했다고 발표를 해요.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고 골드만삭스도 하락을 합니다. 한 2%대 빠졌고, 시티은행 2.99% 내렸고, 모건 스탠리는 0.39%, 0.39%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만약 은행들의 그 실적이 경제 전체를 반영하는 바로미터가 된다면 이번 분기 증시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그 은행들의 부진한 실적은 최근 몇달 동안 월가의 수익 추징치가 너무 많이 상승한 것 아니냐, 그런 우려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 현재 수익 추정치가 얼마나 감소할 것인지, 경기 상황과 불황이 닥칠 경우 얼마나 더큰그 타격을 입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죠. 시장은 올 상반기 동안 거의 쉬지 않고 올랐던 그 추정치가 어느 정도 이제 압박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에 드디어 우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 둔화, 비용 압박의 그런 여파 속에서 미국 기업들의 이제 기대했던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는 거죠. 이 숫자들은 하향 조정돼야 한다고 이제 언급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지속되는 모습인데, 6월 그 CPI, 6월 생산자 물가 지수, 이제 PPI죠. 이 PPI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1.3%나 상승을 했어요. 이달 말에 이제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100bp요. 이제 100bp. 인상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는데, 연준은 그 데이터에 의존하는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결정적으로 이제 최고조에 이를 때까지 공격적인 긴축 노선을 지속할 전망이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연준이 그 심각한 시장 교란을 피하면서 대차전조표 축소와 인플레이션이란 통제라는 성과를 동시에 낼수 있을지가 여전히 회의적이라는 겁니다.
이런 까다로운 환경 속에서 투자자들이 더 많은 하방 변동성을 감수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고, 주요 기술주들의 주가는 좀 엇갈렸어요. 보니까 애플이 2.04% 올랐고, 마이크로소프트 0.53, 아마존이 0.2% 올랐고, 테슬라 0.52% 상승, 리비안도 조금 올랐는데 0.2% 정도 올랐습니다. 엔비디아는 한1.37% 정도 상승을 했고, 퀄컴이 4.6% 올랐네요. 인텔도 한 1.3%, 그리고 AMD도 1.39% 정도 상승 마감을 했고, 현재 메타와 넷플릭스가 각각 3%, 1% 정도 내렸어요. 이제 보니까 그 엔비디아도 좀 올랐네요. 1.37%, 퀄컴도 4.6% 올랐고, 인텔 1.3, 그리고 AMD도 올랐습니다. 메타와 넷플릭스도 조금 올랐네요. 보니까 3%, 1% 정도 올랐고, 뭐 크루즈들은 동반 하락을 했고, 에너지들도 약세를 보였고, 엑스모빌 한2% 정도 빠졌네요. 국제유가는 상승을 했는데, 보니까 그 서부 텍사스는 원유 8월 인도분 배럴당 0.17달러 올라서 96.47달러 거래 마쳤고, 그리고 9월분 그 북해산 브렌트유도 배럴당 0.1달러 올라서 99.78달러 기록 중입니다. 금가격은 하락을 했고요. 8월 인도분 금가격이 거래당 그 온스당 27.5달러나 내려서 1,708.00달러. 금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달러화는 강세고, 달러 인덱스 전날보다 0.65% 올라서 108.66을 기록합니다. 미국장 이렇게 올랐고요. 전 미국장 오른 게 아니고, 살짝 뭐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됐지만은, 지금 우리 코스피가 찔끔 오르고 있는데, 삼성이 그래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59,200원 웬일로 불기둥 보여주고 있어요. 알고 봤더니 외국인들이 지금 사고 있어. 한 296만 주 정도. 기관들 좀 팔고 있고, 개미들도 지금 팔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다행스럽게 현재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모건 서울 애들이 한 150만, CL이 110만, CS 14만, 노무라 2만 정도 이렇게 매수하고 있는데, CL이 25만 정도 매도하고 있고, JP 모건 애들 8만 1000주 정도 현재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주가 54,300원 정도 다시 또 오르고 있습니다. 54,000에서 쭉 다시 또 오르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800원 정도, 1.5%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 44,000주 정도 현재 매도를 하고 있고요. 외인들은 팔고 있고, 보니까 골드만 44,000, UBS 15,000 정도 이제 매수하는데, 메릴 린치가 좀 많이 파네. 87,000주 정도. CT 16,000, 모건 서울이 16,000, 모건 서울이 6,000 정도 팔고 있습니다. 6,700 정도 팔고 있고. 하여튼 저 우선주는 좀 약간 미운데 팔아도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본주가 올라가니까 같이 따라서 이렇게 꼭 동행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은 삼성이 의외로 떨어질 줄 알았는데 상당히 선방 잘하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섹터가 조금씩 살아나는 그런 느낌이 조금씩 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참고하십시오.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뭐좀 떨어질 때부터 사야죠. 또 오르면 또못 사요. 매수하기가 조금 껄끄러울 겁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오늘은 제가 예상대로 좀 약간 틀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좀 불기둥이라서 천만다행입니다. 하여튼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제가 영상 녹화하는데 좀 약간 잡음이 좀 들렸을 겁니다. 뭐 망치 소리가 들려가지고. 집에서 좀 잠깐 보고 있는데, 다른 집에서 이렇게 뭔가 공사를 하는가 봅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하여튼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